됐다. 빛나는 아직 제이지. 예정인데. 아니, 나오지 이제.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아, 뭐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오늘 월요일이었는데 힘들진 않으셨는지 저희가 힘이 되기 위해서 그쵸. 힘이 되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월요일이니까요. 힘내야죠. 아저씨 같지 힘내야죠. 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즐겁게 소통을 해봅시다. 네. 댓글 이렇게 어떻게 보냐? 그냥 살짝 화면 좀못 봐요. 댓글을 이렇게 아니, 그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 봐요. 아, 그 옆으로 해서 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해놓으면 됐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제이미 오늘도 잘생겼어요. 그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있어요, 여기. 어디요? 여기 있어요? 있잖아요. 알겠어요. 둘다 5대5 머리네. 저는 약간 4.5대 5.5 정도. 그렇습니다. 와. 아니, 잠깐만. 너무 정적인 거 아니니?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까? 요즘 이제 저도 여행 좋아하는데 요즘에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여행을 하면은 힐링도 되고 많이 기분도 좋아지고 하는데, 이런 사태가 끝나면 뭔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여러분이 어디를 여행 가고 싶은지, 또 저희가 어디 가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 여행 어디 예. 안 갔었나요? 어디가 좋죠? 저는 외국은 일본밖에 안 아, 일본. 가봤어요. 일본 한번 가봤고. 아, 내가 엄청 가고 싶은데. 너는 좀 많이 가보지 않았니? 아니, 근데 일본 안 가봤어요, 아직. 일단 필리핀하고요. 그다음에 유럽 갔다 왔어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갔다 왔어요. 유럽은 어때? 유럽이요? 아, 제가 살짝 이게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아니, 어디, 아, 맞다. 바르셀로나를 갔었거든요. 근데 포르투갈은 바다가 대서양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알지. 날씨도 되게 잘 알아. 대설적인데. 근데 이제 바다 가서 이제 수영하다 보면 이제 물을 먹게 되잖아요. 대상은 먹었는데 맛있어? 대상은 살짝 좀 밍밍해. 그러니까 생각보다 짜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바르셀로나 지중해인가요? 지중해죠? 예? 아무튼 바르셀로나 그 바다는 굉장히 짜요, 물이. 그러니까 사실 이 차이가 있거든요. 대상은 뭔가 바다가 넓고 하니까 이게 순환이 잘 되고, 물 순환이. 약간 한국 바다보다 대서양이 조금 더 싱겁다. 아, 맞아요. 한국인이 좀 짜게 먹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재밌네. 덴마크는 안 갔어요? 아, 덴마크는 도현이 씨가 전문이죠. 덴마크 가서 도현이 만났을 수도 있을 텐데, 대현이 만났어. 오케이, 할 말이 없으세요. 그러게요. 여러분, 질문 하시면 저희가 답해 드릴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매우 사랑스러운 포즈를 부탁합니다. 매우 사랑스러운 포즈. 하하하, 웃어요. 굉장히 사랑스럽지 않아? 우리 하트를 이렇게 해주시면. 알겠어요. 너희들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 저희 하루 일과. 일어나서 간단한 밥을 먹고 연습하고 레슨 하고 그리고 팬분들 생각하고 이제 숙소 가서 보드게임하고. 그리고 밤에 숙소 가면은 이제 보드게임 하고 닌텐도도 하고 재밌습니다. 나 이제 켜. 보드게임 누가 제일 잘해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에이.
아니 영생이 잘하죠. 내가 잘하지. 아니 그때 그 딱 한 번이 있었잖아요. 뭐를? 클루. 아 클루는 근데 그건 클루는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다 할 줄 몰라가지고 영서가 운이 좋았지. 운이 좋았죠 영서. 제가 더 잘해요. 닌텐도는 무슨 게임이? 축구 게임. 네, 축구 게. 그러니까 비시가 축구 게임을 엄청 좋아해서. 맞아요. 맨날 하는데 자꾸 저한테 해달래요. 아, 맨날 안 해주다가 가끔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3일에 한 번 해주세요. 3일에 한 번. 해주면 정말 좋아해. 머리 오늘 저희가 스스로 했어요. 각자. 맞아요. 저는 한결이가 좀 도와주고. 요즘 아 맞다 저희 요즘 운동하잖아요. 너 안 하잖아. 아니, 저요. 너 안 하잖아. 저 대충 하다가 아 힘들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아니, 야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 저는 아 저는 운동 이거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진이 형이 얼마 전에 그걸 샀거든요. 그 푸시업을 할 수 있는 판 같은 거. 아니, 그래서 막 가슴 쪽 이렇게 할 수 있고 막 어깨도 할 수 있고 했는데 저는 딱 어깨만 해요. 아이 제대로 하세요. 어깨는 제대로 여기 나머지는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결쌤의 한결 트레이너의 이제 맞아요.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얘기하죠. 기대하세요. 비시도 머리 스스로 했어요. 완전 전문가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 괜찮네요. 근데 이게 뒷머리는 안 해. 뒷머리는 안 해. 아니 뒷머리 못하겠어요. 이거 아, 안 보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앞에만. 뒷머리는 안 하셨네. 둘이 무슨 조합이야? 뭐. 재밌는 운동하는구나. 그럼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우리 둘은 무슨 조합이죠? 저희요? 근데 팬분들이 아직 저희 둘 조합을 많이 못 봤어요. 네, 그런 의미죠. 약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둘이 있는 느낌을 많이 못 보여주신 드린 것 같아서 맞아요. 온 것 같고 또 마태형과 막내잖아요. 네. 그런 조합입니다. 네, 그렇죠. 잘생긴 조합 그거죠 사실. 잘생긴 조합. 여기 해달 이거 아까부터 뭐 올려? 올라 올라요? 네 하나 둘 셋 올라 홀라 아니야? 아니 올라요 H 묵은 처리 아 똑똑하네 또 스페인 가봤다고 오늘의 패션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패션 포인트요? 오늘의 패션 포인트는 아 이거 위아래를 이거 넣어야지 아니 이게 아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읽어도 yes. 이렇게 읽어도 똑같습니다 이런 게 포인트 네 그렇죠 당신은요? 제가 저는 이제 이 루비 색깔이 자주색이잖아요 아 깔맞춤 네, 깔맞춤 아 깔맞춤, 깔맞춤. 깔맞춤. 괜찮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넷플땡스 추천 넷플땡스 사실 저는 뭔가 챙겨보는 거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해리포터도 사실 아 보다 말 시간이 안 그 네 편인가 보고 다섯 편인가 네 편인가 보고 안 보고 이제 다른 거 챙겨보는 건 거의 뭐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 정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 뭐야? 민혁이 형이 옆에서 그거 보길래 스팔려 나왔어요. 저도 대충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몰입을 위해서 이런 애가 문제예요. 이런. 얘가 이런 걸 자꾸 해리포터 때부터 해가지고 뭐만 하면은 어 나 아는데 이러면서 안 됩니다. 트루먼 쇼
그렇죠. 그거 영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감탄했습니다. 운동할 때 공사 막내들도 같이 하나요? 아니요. 아니 하죠. 하죠. 근데 네 하죠. 하죠. 하죠 하죠. 합니다. 사실 도현이는 네, 한 명 빼고 다 해요. 도현이는 도현이도 근데 가끔 하긴 하고 그렇습니다. 저 매추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저녁 메뉴 추천. 일단 저는 막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칼로리 높은 걸 저 대신 드셔주세요. 뭔가 저는 약간 보쌈 먹고 싶습니다. 나는 곱창. 곱창? 막창, 대창. 저랑 약간 안 맞네요. 형 좋아하면서 꼭 내가 말하고 나 곱창, 아 진짜 곱창, 막창 이게 창들 있잖아. 그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해. 아 진짜 내장이군요. 그니까 약간 질긴 느낌. 아, 근데 그 질겨서 좋아하네. 그래? 이제 그 쫄깃쫄깃하잖아요. 모르겠어. 쫄깃쫄깃. 아 왜 그래. 형 영웅 다시 쳐다주세요. 영웅이요? 네. 저는 영웅이라는 노래를 좋아하지만 순정이 없는. 영웅 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영웅 빛님 영웅 안무 아시잖아요. 네. 아 이제 내 그쪽도 아시잖아요. 저는 다 잊었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BH3 제이민으로 태어나면서 과거는 잊었습니다. I love you. 시리얼보다 우유를 먼저 보여요? 우유보다 시리얼을 먼저 보여요? 아, 난 무조건 시리얼. 저 나도 시리얼 먼저 보여요. 시리얼 먼저 보여요. 이건 맞네요, 우리가. 진짜 유준이 왕자라고 부르냐고요? 저희가 부르기보다 자칭이 많아요. 갑자기 뭐 하면 왕자는 그런 거 안 해. 왕자 그거 하고 싶은데 말. 자기가 자신을 칭합니다 왕자. 뭐 얼마 전에 편의점 같이 가서 음료수 마시는데 그 유진이 갑자기 왕자도 한번 사람들이 먹어보는 거 먹어볼까 이러는. 백성들 맞아 백성들 얼마 그거 백성들만 참석하는 거 아니야? 왕자도 참여해야 돼. 그렇죠. 물냉 비냉. 아 저는 항상 물냉. 아 저는 항상 비냉. 아 야 이거 하나씩 나눠 먹으면 되죠. 예 반반씩 나눠 먹으면 되죠. 비니? 아 나 형 비니. 아 민혜 형이 비니를 자주 써요. 진짜. 아, 편해요. 따뜻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아끼는 모자가 두 개 더 있는데 그 두 개를 그 두 개가 없어졌어요. 아. 숙소 어딘가에 없어져가지고 약간 반강제로 비니만 쓰게 됐어요. 어딘지 찾아봐야겠어요. 닭발도 먹을 줄 알아요? 닭발 먹어요. 먹는데 네, 먹어요. 좋아하는데 매운 거 제일 안 매운 맛. 제일 안 매운 맛. 매운 걸 너무 못 먹어가지고. 너 뭐 먹어? 매운 거. 저번에 유진이 형이 시켰었거든요. 그 닭발. 근데 제일 안 매운 맛을 시켰대. 너무 매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근데 한결이 형도 그때 같이 먹었었는데 한결이 형 매운 게 좀 많이 늘었어요. 맞아, 한결이는 은근 잘 먹어. 맞아. 많이 늘었어. 라면 먹을 때 라면 먼저 넣어, 스프 먼저 넣어. 나는 스프 먼저. 나는 스프 먼저 넣어. 살짝 이해했어요, 뭔가 살짝. 누구한테 들었었는데 뭔가 그러니까 살짝 장난인데 살짝 루머 같은 건데 라면 스프를 먼저 넣어야 육수가 불어난다. 그래서 맛있어진다 라면이. 뼈닭발, 무뼈닭발. 저 무뼈요. 나도 무뼈. 저 뼈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치킨도 순살이나 콤보가 좋습니다. 저 해산물 육류. 당연히 육류지. 아니 제가 고민을 해봐요. 당연히 육류지. 너 이게 둘 중에 조류까지 딱 한 개만 먹어야 돼. 당연히 육류지. 왜냐면 나는 조개류는 별로 안 좋아해.
회나 그런 건 좋아하는데 조개를 잘 안 좋아해가지고. 나 너무 고민되잖아. 근데 그럼 만약에 이거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 육류인데 닭가슴살만 먹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근데 해산물인데 조개만 먹어야 돼요. 조개류만. 아 그럼 닭가슴살 먹어. 진짜요? 조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닭가슴살도 그 아까 내가 먹은 것처럼 뭘 아까 내가 먹은 것처럼 그 맛있는 닭가슴살들 있잖아. 나 아까 닭가슴살 맛있었어. 어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나 다 매력이 있지. 뭔가 소고기는 근데 저는 많이는 못 먹겠어. 아 진짜요? 그냥 가끔 먹는 느낌이고 뭔가 제일 자주 먹는 건 닭고기고 돼지고기가 제일. 나도 뭔가 애기 때는 고민이네. 돼지고기 좋아했는데 요즘은 돼지고기를 많이 못 먹겠어. 너무 기름져서 못 먹겠어. 브이앱 제목은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맞아요. 빛이 빛과 제이민이 들어가기 위해 이제 제가 빛나게 된 거죠. 아니죠. 제가 있게 한 게 빛나는 거죠. 그럼 그럼 그거지. 빛 빛이 덕분에 제가 빛나게 된 거죠. 아 어제 공카 사진 비하인데요. 아 그거... 어제 공카 썼나요? 네. 안 보셨나요? 아니 저는 항상 다음날에 봐요. 아니, 아니 사진이 그게 제가 아기 때 래시가드를 입고 그 토마스 기차 캐리어를 끌고 간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제주도 갔을 때 이제 수영장 아 수영장 아니 바닷가 가기 전인가? 아무튼 그걸 거예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주도였던 건 확실해요. 근데 래시가드 입었으니까 물이 있는 곳을 갔겠죠?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 무슨 소리야? 몇 살 때야? 네 몇 살 때였을까요? 네 몇 살 때였을까요? 그럼 나한테 물어. 네 살 다섯 살? 너 어렸을 때인데. 네 살 다섯 살? 2008년이라고요? 진짜요? 2008년이면 내가 열 살 때. 나 네 살 때 이제 정방신기 선배님의 주문과 빅뱅 선배님의 하루하루가 있다. 그럼 네 살 때였나? 계란 후라이 둘 중에 누가 더 잘해? 제가 더 잘하죠. 그냥 계란 후라이. 아 저는 계란말이를 좋아하고. 아 저번에 계란말이를 도현이하고 저 이제 도현이가 같이 먹자 해서. 계란말이 하게 됐는데 도현이가 많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한 6개 정도를 해야 이제 후라이팬에 딱 아이밖에 잘 뒤집힌단 말이에요. 근데 도현이가 9개를 깨버린 거예요. 아 내가 하나 먹은 거? 네 9개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두꺼워서 이게 딱 접으니까 싹둑 딸리더라고. 그래서 좀 뚱뚱하게 한 2겹 정도로. 근데 맛있으니까. 맞아요 맛있어. 맛있으면 되지. 제이민 틴트 뭐 썼어?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예요. 근데 얘 걸 발랐는데 제가 잘못 발라서 약간 휴지를 다 지우고 이제 저의 자연스러운 색깔이. 아까 진짜 입술이 당황스럽긴 했죠. 저 입술이 커지고 싶어서 조금 무리 욕심 냈다가 큰일 날 뻔했지. 멤버들이랑 세대 차이 느껴본 적 있어요? 전혀요. 진짜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전혀요. 아 진짜요? 세대 차이요. 예를 들어서 2008년 정도 선배님들의 노래를 공사장 선생님들이 모를 때. 아 그런 거는 약간 내가 어렸을 때 진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네가 모를 때 그런 거. 아. 댓글에 있는 한 번.
뜨는 거가 뭐지? 정정. No. 심심할 때 뭐예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대. 나이는 중요하지 않지 당연히. 저희는 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심심할 때 뭘 하냐? 저희는 연습을 해요. 그렇죠? 저희는 심심할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연습하는 게 심심할 겨를이. 저는 심심할 때마다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에 빠지죠. 그렇습니다. 비신은 빈 있어? 저요? 왜? 아니 그때 댄스 클래스 할 때 도현이 거 빈 있었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나홀로 땡집에 나오는 그 뭐지? 그 도둑 할아버지한테 내가? 아니 형은 한길이 형인가? 그랬어. 뭘 장난이었겠지. 아니 근데 나 뭔가 안 나보고 너무 닮아서 나도 좀 진짜 나 그 닮았어요. 사람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진짜 닮았어요. 좋은 거야. 나홀로 땡집은 뭐야? 나홀로 땡집이 아니지. 나홀로 땡애지. 그렇네. 나홀로 땡집이 뭐야? 그냥 땡 하나 들어가면 다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다 이해했잖아. 맞춘 거야 막내. 난 막내니요. 당연하지. 막내. 오, 질문 약간 재밌었다. 마태형이 도현데 막내 미로. 어디겠지? 첫인상과 현인상이 가장 다른 멤버. 저는 비시요. 왜요? 아, 비시가 아니, 조금 무서웠어요. 아무래도 첫인상은 약간 차갑고 무서운 느낌이었는데 아니. 이제 굉장히 귀여운 친구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초반에는 무진이가 얘를 엄청 귀여워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현이가 훨씬 귀여운데. 근데 이제 비지의 귀여움을 알았죠. 아니야, 초반에 딱 윤희 형을 처음 만났을 때 이게 딱 윤희 형 첫날이었는데 제가 전날에 엄청 늦게까지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그래서 약간 지생식이 아니었어요. 저를 약간 저한테 무성의하게 저와의 대화가 끝났어요. 그래서 약간 무서웠어요, 지금. 그리고 17살인지도 몰랐고 처음에는, 완전 처음에는. 내가 그때 안경 쓰고 있었죠. 그게 기억 안 나. 안경 쓰고 있었어요. 전날 진짜 렌즈도 웃기고 아침에. 목걸이는 이거는 유진이 거 해준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 20살 때부터 한 4개 샀어 이거를. 자꾸 잃어버려가지고. 좀 수영할 줄 알아요? 나는 물을 무서워해. 진짜요? 그 어렸을 때 한 10살 때 그 워터파크 가면은 유스프리라고 이렇게 아, 파크 들. 근데 그 내가 간 워터파크는 이게 파도가 셌거든, 유스프리. 그래서 튜브가 없으면 못 들어가겠어. 근데 나랑 내 친구가 튜브가 없는데 야 구명조끼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자 해. 들어가는데 물을 그때도 좀 무서워했는데 이렇게 봉이 있어서 잡고 가다가 아니 일단 물색 때문에 이거 잡 아니 잡고 가다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에 파도가 나온대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봉이 이제 여기로 옮겨지는 거지. 파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 왔을 때 파도 나온 대로 내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 내 친구가 야 미스터 내 머리를 잡고 야 안돼 안돼 내가 물을 어푸 하다가 눈을 떴는데 어떤 몸 이만하신 형 이만하신 남성분의 이 튜브인지 어깨인지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고 그 이후로 물을 부서 여전히 A댄 들었지. 뭔가 나가고 싶은데 물색 때문에 못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계단으로 딱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 극복 중이지. 우리 숙소에서 가장 웃겼던 일 있어? 숙소에서 웃겼던 일? 사실 너무 많아서 힘들 말하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마태형 한결, 막내 한결. 막내 한결이 재밌을 것 같아. 아, 어떨지 궁금하네. 막내 한결이.
제이미나 노래를 불러주세요. 노래요? 네. 저가 무슨 노래 불러드릴까요? 무슨 노래 부를까요? 무슨 노래? 무슨 노래? 근데 요즘 BH34에서 비니가 유행이야? 비니가 원래 다 비니가 근데 한 개씩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모자 많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네. 어떤 멤버가 많이 울어요? 누가 운? 저요. 제가 제일 많이 웃네요. 에이. 저는 안 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민혁이 형 눈물이 많아요. 울 일이 딱히 없어서 누군가가 우리 너무 오디오가 왜 이렇게 비니? 이게 시계 소리밖에 안 들려요. 왜 이렇게 깨깍지가 마태형 빛, 리더 빛. 리더 빛이지. 리더 빛이지. 고민해볼게요. 마태형, 그럼 리더 빚은 너가 막내인데 리더인 거야? 그 살짝 중간 나이인 리더인 거야. 그래서 나인데? 네, 살짝 그래서 뭔가 진짜 그러니까 마태형과 뭔가 진짜 연습할 때는 마태형 느낌인데 이제 평상시 생활할 때는 그냥 주도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자 하고 네가 형들은 그래 그거 좋은 거 같아서 이런 느낌이고 마태형 그냥 모든 걸 이렇게 살짝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뭔가 제안을 하는 거야. 얘가 어때? 얘가 어때? 이런 느낌. 아니 별로 막내 빛이요 저는. 아니 아니 저는 막내 리더 빛. 아니 저는 막내 막내 빛이 좋은 것 같아요. 왜 여기?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소리 끄고 몰래 보는 중. 소리가 생명인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소리를. 그러니까 약간 에어팟을 한쪽에 끼고 약간 이러고 있으면 여기 이거를 약간 손으로 가리고 있으면 이렇게 펜 잡고 딱 괜찮아. 실세는 빛이다. 에이, 저는 그냥 딱 전형적인 막내예요. 전형적이진 않고요. 그건 약간 도현이에 가깝고. 네. 네. 비대면 수업을 1월에 해요? 비대면 수업? 고등학생 시? 저는 지금 방학했어요. 근데 지금 방학이 끝난 그럴 수 있는 건가? 저 2월 17주에 방 끝났어요. 그럼 학교 가니? 근데 비대면 수업? 아니 모르겠어요. 진짜 학교 가고 싶은데 너무 코로나 때문에 못 가. 윤우가 운동하는 거 썰 풀어줘. 요즘 운동한다. 운동하는 거 일단 한결이의 주도하에 한결이가 하라는 대로 하고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근데 자꾸 15개라 했는데 15 하고 내리려면 하나 더 홀드 오케이 하나 더 힘줘 오케이. 그게 사실 힘든데 이제 막상 하고 나면 이제 제가 근육이 커지는 느낌이 드니까 재밌어요. 제이미 씨 복근 기대도 됩니까? 기대는 해도 되는데 이게 나중에 조만간은 조금 나중에 저희가 그런 게 어울리는 컨셉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살짝 영어로 대화하자고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영어로 대화하자고? 오케이 Let's go. 오케이 Let's go. Yeah. 예.
Hey, speaking. hey, speaking. Oh, he's really good at English, right? Yeah, I good listening and so speaking. he's really good at like listening English. Yeah. Okay. I miss you too. Miss you, guys. To me, no you. 영어로 서로 장점 말하게 돼요. 그래. Okay, so me first. So like, he's just first. He's handsome. And he's really friendly to all of us. And he's kind. And he's like always like when we are tired, he's like telling us like, oh, let's keep going. Like we can do it. So we can just practice really like fun and like good things. So finally, he's really awesome and amazing and perfect. 좋은 뜻이지. 오케이. 오케이. He's so cute and handsome and well, very good. Really? He voice good. Thank you. Yeah. 오케이 여기까지. 그 뭐? 뭐라고 한 거예요? 일단 좋은 좋게 연습할 수 있다. 재밌게. 아니, 아니죠. 형이 이제 연습할 때 뭔가 다리 지쳐 있으면 형이 뭔가 얘들아 좀 더 하자 이렇게 해서 뭔가 좋은 분위기로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좋아요. 영어 저 잘하는데 저희 멤버 중에 영어 잘하는 이미지가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합니다. 제이민 잉글리시 킹. Of course. Yeah. 유준이 형은 그냥 킹이고요. 잉글리시 킹. 유준이 킹이 아니고. 아 왕자 아직 왕자. 유준이 왕자야. 아직 왕자. 내가 왕에서 불러놔야 아. 걔가 왕인 거야. 리더 무진 리더 도야. 리더 무진 리더 도현? 응. 근데 뭔가 살짝 도현이가 리더하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뭔가 되게 왜? 아니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난 무진이가 리더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현이는 이제 강하지 못해요. 아. 너무 여리기 때문에 강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형들한테. 빛 오빠 옷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제이미 학창 시절 때 인기 많았지. 그럼요. 누구한테 인기 많았죠? 그럼요, 입만 아프죠. 누구한테 인기 많았죠? 저는 중앙 다 있습니다. 치킨 먹을 때 어떤 부위를 좋아해요? 저요? 저는 민봉. 민봉하고 그냥 이 딱 콤보예요 오늘. 저는 저 뿌링클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 숙소 와서 정말 뿌링클 많이 시켜 먹어요. 아니 나는 뭐 무조건 콤보. 나는 한 마리는 거의 안 먹고 콤보 아니면 순살을 맛있는 치킨들은 순살을 먹고 퍽퍽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그 닭다리 날개 말고 맛있는 부위가 있어. 그 약간 그 어디 부위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무튼 있어. 약간 이만한 뼈가 있고 이만큼 살이야. 근데 엄청 맛있는 살이야. 팔다리는 아니죠? 응. 그러면... 그거 진짜 맛있어서. 아 쩡이 그거 그때 막 나는 그거를 좋아해. 고추바사삭 먹어봤니? 정말 맛있단다. 그럼요. 당연하죠. 고추바사삭은 꼭 마블링 소스가 저는 좋아요. 그럼요. 엉치살이요? 민우가 기억나니? 나 그때 너네 반 칠판 우리 반 칠판이었다고요? 아 알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꼬리부터 머리부터. 나는 머리부터. 꼬리부터 먹는 사람이 있나? 저는 거기 지느러미가 먼저. 그 살짝 옆에를? 네, 그러니까 지느러미하고 이제 꼬리가 둘이 좀 바삭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느러미는 큰 바삭이 이건 작은 바삭이 일단 제가 바삭한 거 좋아했기 때문에 바삭한 거 먹고 그다음에
눅눅한 걸 먹고 그다음에 마무리로 꼬린 거죠. 아니 머리부터 먹고 이제 살짝 물릴 때쯤 이제 지느러미 바삭한 거 먹어주고 다시 내려가면 꼬리는 이렇게 부분 그 부분에 크름이 굉장히 많이 팥이나 그런 걸 이렇게 끝 쪽에 모아가지고 그런 바삭과 이제 속이 꽉 완벽한 조합 그걸 딱 즐기는 거. 아 죄송합니다. 꼬리부터 먹는 사람이 있죠. 있죠. 저는 좋아합니다. 다음 제가 만약에 붕어빵을 나중에 먹게 된다면 꼭 꼬리부터 먹겠습니다. 막내는 탑. 막내는 저희 그룹은 막내가 탑이 아닙니다. 막내 온 탑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막내 중에서 제일 좀 센 사람. 제일 센 사람이라기보다는 비시가 자꾸 저를 이기려고 그래. 아니 비시가 점점 나한테 에이 귀여워. 비시 민우가 건이가 민우기보다 본인 몸이 더 낫다는데 정민이 무슨 말이야? 아 지금 아니 지금은 유준이가 더 좋지 뭐. 근데 유준이가 이제 한참 데뷔 전에 데뷔할 때쯤 운동을 열심히 혼자 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지만 조만간 저는 조만간 전문적인 트레이닝과 프로틴까지 먹으면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준이 몸 정도는 뭐 또 그 친구는 요즘 운동을 쉬어요. 맞아요. 저는 쉬고 있어. 저는 현역, 걔는 은퇴. 은퇴. 제 말투가 웃긴가요? 웃겨요. 그 이제 억양이 있어. 좋은 거잖아. 재밌어. 재밌는 거니까. 네, 유준이는 곧 저보다 몸이 안 좋을 예정. 그렇습니다. 짜장 짬뽕. 나는 짬뽕. 난 짜장. 잘 안 맞네요 우리. 마태형 준서 막내 준서. 나 막내 준서. 네, 막내 준서 비쌀 것 같아. 아 이거 웃길 것 같아. 귀여울 것 같아. 막내 준서 귀여울 것 같아. 셀카 잘 찍는 순위. 일단은 하위권은 무진이랑 도아. 무진이랑 도와 하위권이고 상위권. 근데 도현이 잘 찍지 않나? 근데 한결이는 의외로 못 찍어. 아 맞아 한결이 한결이는 약간 자기 얼굴을 믿고 막 찍는 느낌. 자기 잘생겼다고 막 찍는 거 아니야. 한결이도 셀카 실력은 별로고 잘 찍는 거는 약간 영서형. 영서랑 유준이. 근데 도현이도 잘 찍어. 영서 유준. 근데 너도 못 찍어. 아이 너도 약간 네 중하위권. 근데 완전 최하가 최하는 이제 중하위권. 나도 나는 근데 한 중상위권. 한 4등 정도. 근데 무진이가 조금 늘었어. 그 도화도 그렇고 옛날보다 늘었어. 나는 그 도화 멘트 할 때 처음 그 처음 데뷔 그 그때 걔가 찍은 사진 뭐 당황했어. 얘는 사진을 왜 이렇게 찍었을까. 눈 두드러기 때려봐야 돼. 그러니까 화났어. 그냥 어색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시끄러운 멤버. 제일 시끄러운 멤버 비시. 비시가 목소리가 정말 커요. 아까 6시에 콜드 선배님 노래 나왔다고요? 아, 저 이거 끝나고 들으려고요. 들으려고. 같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들어요.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나면. 제일 조용한 멤버는 대개로 유준이. 유준이가 가끔을 제외하면 제일 가끔 제외. 가끔 제외하면. 우리 스포 하나 할까요? 무슨 스포인데? 뭐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그
그 스폰을 그렇게 스포 저희 스포하게 하면 안 돼요. 약간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한 왕자. 왕자는 또 품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멋있는 멤버는 저인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것 같네요. 자, food or drink? Food. Food. Yeah. Food. Food. Yeah, food. 영광이 왜 이렇게 잘 알려줘? 로버트 로버트 빨리 알려줘. 아, 무슨? 그 내가 얘기했니? 나한테 두 번 얘기했어. 빨리 얘기해줘. 그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유치원에서 굉장히 찬송받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굉장히 나를 영재라고 지켜세워주죠. 딱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엄마가 원어민과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Y 비땡 뭔지 아니, 모르겠는데 아니, 그 노란 버스가 와가지고 나 태우고 1시간에 가가지고 40분? 가가지고 거기서 수업 받고 또 오는 그런 학원이었는데 거기 가면 원어민과 수업을 하니까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 어? 영어 이름 뭘로 하지? 그때 제가 입은 옷에 이렇게 로봇 이렇게 써 그 제가 옷을 로봇 이렇게 써있는 옷을 띄었다. 아! 로봇! 로봇! 그래서 제가 로봇을 하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여워. 괜찮아요, 로봇. 근데 이제 제이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 이름 뭐예요? 저는 진짜 그 삼촌이 제일 좋거든요. 아 그래요. 좀 먼 삼촌, 그러니까 원래 촌수로 정확히 따 삼촌 아닌데 그냥 삼촌이라고 불러요. 그 이제 앤서니. 어? 앤서니. 앤소니? 앤서니라고 지어주셨어요. 앤서니. 어! 그 앙토니 마샬이랑 똑같은 그 애야. 아 맞아요. 앤서니야?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저는 딸기우유. 요즘 난 딸기우유를 거의 하루에 하나씩 먹는 것 같아. 그래. 둘이 친구 같다. 둘이 친구 가요. 아, 친구 같아요. 그럼요, 친구예요 거의. 앤더니 곰돌이 일세. 약간 교포관. 비 오나요 지금? 아 시야 희생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니다. 내 행복 제이민이 어떤 영화 좋아해요? 저는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 거나 그냥 마냥 웃긴 영화. 근데 요즘 숙소에서는 이제 약간 웃긴 영화 그런 거 있잖아. 그 살인자의 기억법 이런 먼저 그런 영화 뭔가 추리 그런 느낌 재밌는 거. 근데 영화 보는 거 챙겨 보는 거 귀찮아해가지고 잘 안 봐. 네 그렇습니다. 유진이는 리더 잘할 것 같아. 유진이는 리더를 못할 것 같아. 유진이는 뭔가 이렇게 아홉 명을 통솔하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친구지만 성격이 그런 느낌. 둘이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 우리요? 넌 어땠니? 저는 그 영상을 미리 봤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아, 내 이름을 알고. 그래서 아 되게 잘생기고 괜찮은 형하구나 하는데 딱 왔는데 딱 그냥 제 생각은 그대로였어. 근데 처음에 낯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맞아. 무서웠어. 그때 그 딱 하루 출근하고 내가 3일 안 나오고 다시 나왔잖아 다음 주부터. 아 근데 너가 그 음원 보내야 돼서 뭐 할지 보내주세요
와이프가 딱딱해가지고 응 알겠어 그랬었지. 아니 형 요즘 드라마 안 보죠? 네 너네 엄청 많이 보던데 막 그 뭐지? 스위트홈이랑 네, 저 요즘 너 이상한 거 옛날 거 보지 않아? 맞아요 옛날 거 그 육룡이 나르샤? 네 맞아요 그거 보고 있어요. 그거는 뭐야? 육룡님이 나르샤 선배님 봐. 지금 왜 그래? 죄송합니다. 아니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난 육룡 나르샤 살짝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시 건국하는 그 딱 그때 시기 드라마. 1392년 맞아요. 조선 건국 연도야. 아, 그런 거 잘 외우거든.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이에요. 드라마 같이 보는 멤버 있니? 드라마요? 근데 솔직히 그냥 요즘 그 뭐냐 소문님 보고 있지. 경이로운? 네. 아 맞아 그거 누구 그거 무진이 보지. 네 무진이 형 보고 도화 보고 저 보고 한결이 형 보고 또 누구 아 누구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거 재밌어? 재밌어. 네 어제 마지막 회였어요. 끝났어? 네 끝났어요. 빨리 끝났는데. 귀신이 무서워 좀비가 무서워? 난 좀비. 당연히 귀신이 무서워. 난 좀비. 좀비는 만난 적이 없어. 나온 적도 없어. 하지만 귀신은 내 상상력 속에 항상 어딘가 아니,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비 딱 나오면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좀비가 나타나면? 네. 도망가야지. 아니 근데 많이 먹지. 다 감염됐어요. 다 감염됐어요. 응. 일단 던집으로 튀어야 돼. 근데 나 뭔가 숙소는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이거 그다음 뭔가 진짜 좀비 딱 나오면 진짜 바로 택시 타고 얼마가 들든 그냥 택시기사님이 좀비죠. 아 진짜 그럼 진짜 최악의 상황이죠 그럼. 진짜 근데 저 나는 저 100만 원이 들어도 되니까 그냥 딱 본집 가서 이 엄마 아빠 다 딱 문 잠고 이제 냉장고를 문 막고 아 그거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근데 맞아요. 근데 심각한 게 우리 집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 짖으면 좀비가 소리를 듣고 몰려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런 생각 되게 많이 강아지 해요. 강아지한테 밥을 계속 줘. 개껌이랑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지 말고 하나 주고 쉬지 잘했지 하나 주고 현관에서 막 좀비가 막 이러지네. 그러면 이제 강아지는 뭐 택배 기사님이나 이런 아니야 이거 깜깜깜깜깜 어떻게 그래서 무서워 막 이거 진짜 나도 너무 무서워. 강아지를 너 뱃속에 넣고 너가 이불을 엄청 뒤집었으면 소리가 안 진짜 강아지 지금 식사 걸리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근데 내가 새벽에 라면 부셔 먹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이 부시면 부스 부스 아, 소리 나는 그거를 내가 이불을 이렇게 덮어서 부시면 소리가 잘 안 나 밖에서 진짜로 신기해. 메시 좋아하니? 갑자기 메시 좀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누구요? 요즘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선수가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리그 2위인가 1위예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전성기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네. 네. 과연 언제까지 유지할지. 어, 혹시 토트넘 팬 아니세요? 맞아요. 저 밑에 있어. 근데 선수들 순위로 하면 1, 2위예요. 지금 토트넘 선수들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그래요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시간이. 네, 아 행복하죠. 저 축구 좋아해요. 내가 아는 브루노는 브루노마스밖에 없어. 브루노마스님이 최고죠. 역시. 네. 그러면은 뭐 오늘 밤에 다이어트 하느라 안 먹습니다. 네, 저도요. 저희 다들 언제 만나신지 아시죠? 저희가 그러면 스포를 하나 할게요. 네. 저희는 이제 곧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팬분들 다 아시지 않나요? 저희 공지 떴는데 저희 그 설 특집 방송에 네. 나가기 때문에 정말 제 선배님들과 함께 맞아요. 같은 무대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고 네. 저희는 또 연습하러 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네, 조선팝 어게인 맞습니다. 아, 그거 저희가 할 때 500명 관중이 계시거든요, 온라인으로. 아, 그분은 생방송으로 보시는 건가 그러면? 근데 그 중에 저희 팬분이 계시나요?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 안 나온 거 같아요. 그런가? 그게 제발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정말 힘나고 더 네. 할 겁니다. 네. 과연 무슨 곡으로 할까요? 무슨 팬분들 놀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이거 잘 기대감을 이렇게 좀 느껴. 약간 아이돌로 또 아티스트로서 네, 그런 좋은 모습 열심히 해야지.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돌 분들이 두 팀밖에 없잖아요. 아, 저희랑 이제 TXT 선배님들 또 많은 걸 배우고 올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가봐야 될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케첩 타임 한번 할까요? 네. 케첩 타임. 케첩. 아, 우리 케첩 써야 돼. 케첩. 아니, 그 저칼로리 케첩 있거든요. 이거 누가 사온 거야? 원래 제가 계란을 하니까 케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유가 2리터가 4개가 있고 무슨 우리 어디 격리되는 줄 알았어요. 계란도 두 판 있고. 아, 근데 하루에 한 대씩 먹잖아요. 1리터. 네, 케첩 타임. 하나, 둘, 셋. 제가 자, 이제 너무 너가 작게 나오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곧 봐요. 안녕.